예, 그럼 두 종류의 텐션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 텐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인스랑 일레븐스. 나인스 같은 경우에는 근음이 1도로 해결이 되니까 1도를 비워두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일레븐스 같은 경우에는 샵 일레븐스랑 일레븐스가 있었죠. 예, 했던 거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샵 11 쓰는 그 메이저 코드들 이랑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가 있었죠. 이런 경우에서는 그 메이저 세븐 코드에서만 대부분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럼 여기에 텐션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큐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도미넌트 세븐스 같은 경우에는 C7, 9, 샵 11스 이렇게 되겠고요. 그다음에 도미넌트 세븐스 같은 경우에는 예, 플랫 9이 추가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세븐을 생략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약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. 얘네들은 장삼도랑 완전 5도로 해결이 돼가지고 이 위치의 음을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일레븐스 마이너 계열. 마이너 계열에는 C마이너랑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랑 디미니시 세븐스가 있었죠. 예,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두 종류에서 나타나게 되고요. 여기에 텐션을 추가시켜 주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고 C-7에 플랫 5, 9, 11스 이렇게 되겠죠. 마이너 계열 같은 경우는 단삼도로 해결이 되니까 단삼도 위치의 음을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우선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C 메이저 나인스의 샵 일레븐스 메이저 세븐의 나인 샵 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근음이랑 장삼도로 해결됐을 때는 3도를 비워두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완전 5도로 해결됐을 때는 5도의 음을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도미넌트 세븐스 도미넌트 세븐에 나인이랑 샵 11이 추가됐을 때 역시 근음과 3도를 비워두시면 되겠고요. 또 완전 5도로 해결될 때는 5음과 1음을 비워두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도미넌트 세븐스에 플랫 9이랑 샵 11이랑 같이 사용됐을 때 플랫 9, 샵 11 역시 장삼도로 해결될 때는 1도와 3도를 비워두시면 되겠고요.
마찬가지로 완전 5도 해결될 때는 1도와 5도를 껴두시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마이너 계열 C-7의 9과 11 마이너 7 NR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한번 계속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9과 11 역시 1도랑 단삼도로 해결이 되니까 3도를 비워두시면 되겠죠.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화음을 다시 이렇게 정렬해 보면은 근음이 생략됐다고 생각했을 때 3도 위쪽에 메이저 세븐 나인스랑 그 코드 구성이 같거든요. 근음은 뭐 언제든지 생략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. 이어서 플랫 5의 나인스와 일레븐스 마이너 플랫 5 세븐 얘네들도 위쪽으로 9과 11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1도와 3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. 단삼도로 해결이 되니까.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3도 위쪽에 메이저 세븐스에 그 9이 추가된 것과 그 코드 구성음이 같거든요. 역시 이거 근음은 언제든지 생각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코드 구성이 같다는 걸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 종류의 텐션을 추가시켰을 때 텐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